여자가 아닌 남자를 좋아해요. 죽어달라 하시면 죽어드린다고요. 무슨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야. 그런 말이 어디서 하고 마한테. 3달 열흘 잠만 자고 싶어. 아무도 안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고 떠들면서 저 안에 나는 너무너무 우울해. 의사 만날 필요 없다. 네가 의사다. 다 나왔어. 떼서 봐. 야. 아니 저기 앞에서 야. 저 우시네요. 다시 보세요. 네, 다시 봐도. 네, 네. 자, 밑에 이러네. 이때 딱 때려야 되는데 얘가 때리지를 못해. 이래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동안 엄마 역할만 50번 이상을 하셨다면서요. 지금 보니까 참 사연만은 엄마들 많이 했네요. 야, 뭐 나도 이제 분장 같은 거 안 해야겠어. 아니 좀 하세요. 근데 이제 독한 엄마의 새 지평을 열었다. 아, 열었죠. 이런 평이 있거든요. 네. 신임경 선배님 특히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배우로서 틀을 깨고 싶었어요. 엄마의 틀을 한번 깨보고 싶었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엄마라는 역할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네네. 한 가지로 표현할 수가 없으면서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엄마지만 조금 뭐 다른 게 없을까? 예. 왜냐하면 제 안에도 그 이 수많은 엄마들이 다 있으니까. 네네. 거기다가 한류 엄마. 우리나라 공부한 남자 배우들은 거의 다 나오셨어요. 아드님들이 다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김혜숙 씨가 엄마하고 자식 역할만 하면 전부 다. 우리나라 엄마까지. 네. 누구 있으시죠? 많죠. 가을 동화의 원빈.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장동건 씨는 우리들의 천국 할 때 저도 몰랐는데 엄마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용준 씨도 제가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할 때 예, 엄마로 특별 출연했었고 지섭이도 했었고 최다니엘 지섭. 그다음에 그 저 지우 뭐 송혜교 송혜교 씨는 1인 2역했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힘들었어요. 군장으로도 칼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특수장비 좀 샀죠. 네. 그래서 엄마가 힐링 캠프에 출연하신다고 네. 한류 삼형제가 아, 진짜요? 메시지를 그래요. 정말요? 정말 이분들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엄마 편지... 미소가 절로 나오시는 분들. 편지를 보내왔어요? 네. 편지는 꼭 거기서 아니 이게 어디 완전을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저는 네. 혜진 씨가 데뷔할 때 네. 정말 같이 했었거든요. 네네. 너무 예쁘고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할 줄 정말 몰랐어. 아 그래요? 내성적이었어요. 네. 네. 말도 안 하고 정말 조용히 하고 정말 예, 저 깜짝 놀랐어요. 말을 너무 잘해서 제 안에도 스멀스멀 나오더라고요. 원래 힐링 캠프 여자 MC 따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한다 그랬던데. 근데 거짓말만 하지 마. 거짓말은 안 나는데 스멀스멀 올라와서. 첫 번째 유아인 씨. 네. 유아인 씨. 네.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한 번은 저희 집 주소를 물어보셔서 가르쳐드렸었는데 그 후에 저희 집으로 음식들을 보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하. 촬영 중에도 보내주시고 촬영 후에도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엄마? 아, 진짜. 예. 아니, 근데 진짜. 엄마라고 부르나 봐요. 아, 예, 예, 엄마라고 그러고 저도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아. 예, 예. 어떤 음식을 그렇게? 맛있는 제가 아는 떡하고 와. 게장 보내줬어요. 아, 간장게장.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그게 이유가 있어요. 공교롭게 제 생일날이 촬영날이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정말 그럴 줄은 몰랐는데 저희가 부산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서울에서 누가 꽃을 배달을 해갖고 와서 그 꽃을 주고 저한테 예쁜 가방 선물을 카드까지 써서 저한테 그런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꽃이 좋으셨어요? 가방이 좋으셨어요? 가방이 좀